네, 신원입니다. 오늘은 이제 오후 예배가 다 끝이 나고요. 오늘은 이제 청년부끼리 다 같이 영화관 가서 철로역정 그 애니메이션 보는 날이어가지고 우리 이제 보러 갈 겁니다. 영화관 가는 길에 또 볼게요. 저희는 지금 롯데시네마 안산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. 수원에서 보려고 했는데 수원에서 청년부끼리 거의 다 끝나가지고 안산으로 가고 있어요. 저희 청년부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저기요 여러분, 저기요 여러분. 야, 미안해 미안해. 벌써 거의 나와갑니다. 가서 거의 한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. 가서 구경해요. 영화관 구경? 아니요. 저 안산에 아니 이거랑 맨 위에부터 있어요. 안산에 내 친구 최하민. 롯데시네마 안산점 도착했습니다. 여보세요. 이제 하이. 아 여보세요. 이제 하이. 내가 보고 싶었어. 카메라 보고 싶었어. 슬미요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저희 윤성이 군대 갑니다. 아 반선생님 인기 많으시던데. 아니 아닙니다. 반. 네, 인기 많으시던 반선생님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. 부회장님 안녕하세요. 철로역정 보고 나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? 어디 가는 건데? 그 롯데리아. 네? 부산 너무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. 아 네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아 네 다행이에요. 굉장히 복구를 많이 주네요. 아 얼굴 너무 빨리 넣었네? 누가? 아니야, 그 안 놀려가지고요. 아, 널 놀렸어? 우리는 이제 웬 햄버거 사주신다 줬다 햄버거 보러 갑니다. 음식이 나와서 이제 먹겠습니다.
선로역정 영화 다 보고 그랜 분들이랑 다 같이 햄버거 맛있게 먹고 집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 6월 30일인데 거의 이제 선로역정 그 영화 상영이 이제 끝마무리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. 그랜 분들과 다 같이 기회가 돼서 함께 봤는데 중간에 사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살짝 졸았어요. 살짝 졸았는데 살짝 졸면서도 그 내용들 안 놓치려고 귀를 활짝 열고 졸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봤는데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. 주인공 크리스찬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물론 넘어지고 또 연약해지고 또 절망할 때도 물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끝까지 이끌어주시기에 가능했지만 그 하늘나라를 향한 그런 갈망과 열망이 정말 넘쳐흐르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저의 자신도 한 번씩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. 과연 나는 정말로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이 내 마음속에 끌어넘치는가, 내 신앙은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신앙인가 라는 그런 되물음이 저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더라고요.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있다 해서 교회에 다니고 그냥 세상 살고 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세상 살고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간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정말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정말로 아무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.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공로로 의해서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은 정말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겠구나. 딴 길로 새지 않도록 한눈 팔지 않도록 잠시 잠깐의 나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좁은 문만을 바라보며 그 눈부신 하늘나라만을 바라보며 올곧게 나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굳게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뭐 모두가 재밌게 즐겁게 보는 영화인 것 같아요. 뭐 애니메이션도 퀄리티도 나쁘지 않았고요.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. 서로 그런 외부에 나가면서 또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되게 정말 끈끈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 하루 되게 즐겁고 만족스럽습니다.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꼭 천력정 한번 보시면은 좋은 영향들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저는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. 오늘 잘 보냈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 하루 잘 보내셨나요?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.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고 또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사랑합니다.